조기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기댈 곳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마저 피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초지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물질에서? 건강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데는 데에서 만족을 찾고 계시다면 성경을 보죠.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런 저런 삶에서 만족이 없든가 기쁨이 없든가 행복이 없든가 뭐가 좀 재미가 없든가 하면 잠시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하나님 우리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시곤 하세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NIV에서는 competence, 우리의 담대함, 그리고 King James Version에서는 우리의 sufficiency, 우리의 모든 풍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고 풍족하고 만족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데서 만족이나 어떤 풍족함이나 담대함 찾는 대신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만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면 간단해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이런 만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네. 방금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 들어보니까 해외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영국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어요. 어, 그러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떤 고민이셨어? 먼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고민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영국에 산 지 벌써 20년이 됐고요. 어, 그러세요? 네, 네, 20년째 살면서 많은 한인 유학생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제가 공부가 끝난 이후부터 한 2019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 사역에 이제 좀 더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도우면서 네, 지내고 있는데 네네. 그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게 제가 그릇이 부족한지 네, 그 너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기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렇겠죠. 특히 네, 요즘에는 성적을 비관해서 이제 막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고요. 아이들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서투른 아이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나 우울해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네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가자 하면서 아이들을 권면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울 알겠습니다. 수 있을지가 정말 알겠습니다. 네. 고민입니다. 아유, 너무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사역을 하신 지 얼마 되십니까? 공부가 끝나고 나서 네, 2019년부터 2019년이요? 네네네. 아, 그럼 지금 한 4년 넘게 하셨네요. 네.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역을 네.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네, 공부 끝나고 나서 지금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네네. 정말 교회를 나오는 믿음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외로워서 교회에 나오고 그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네네. 뛰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관계가 깨지고 뭐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서 또 자살 충동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이 아이는 이제 조기 유학을 나온 아이라서 네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네. 아이인데 네네. 어려서 그런 관계의 문제로 인한 굉장한 아픔을 겪었던 아이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러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 관계에 조금 소홀해지면 그걸 굉장히 견딜 수 없어하고 그 상대방을 통제해야만 네, 그게 안심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고 걔가 어디에 있는지 막 확인해야 되고 거의 뭐 이렇게 집착 비슷한 그런 네, 그런 걸 보이면서 그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죽어버렸다고 하고 그게 혹시 네, 이성 관계였습니까? 아니에요. 네, 친구예요. 네, 네. 남자 학생이에요? 여자 학생이에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요? 네. 네. 지금 그 여학생 케이스를 잠시 내려놓고 그런 비슷한 네. 케이스도 있었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게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케이스였고 네네. 그거 외에는 이제 성적 때문에 성적.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여기까지 유학을 나온 외국 학생들은 학비를 굉장히 많이 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자신이 목표했던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갑자기 잠적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이 이제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저 외람된 질문 같지만 성도님도 네. 그다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네. 성도님은 해외에 사시면서 영국에 사시면서 이런 과정을 본인 나름대로 지나갔을 텐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에게 영국 생활은 광야 같은 생활이었어요. 네네. 처음에 영어도 안 되고, 네. 친구도 없고, 하루아침에 남편 쫓아왔다가, 여기에 덩그러니 남겨진. 근데 그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정말 예수님 붙들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힘을 주시고 네.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네, 유학생들이 힘든 걸 제가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유. 네.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성도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셨는데 그 네. 지금 이런 그 청년 사역이죠 어떻게 본다면 네. 그러니까 네. 유학생이라는 어떤 좀 독특한 그런 부르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냥 청년 사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이 두 케이스를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여학생 네. 그 본인이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큰 추억 안 되니까 거기서 본인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 학생을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네. 왜냐면 그거는 유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학생의 문제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걸 참 나누고,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 성도님이 자랐던 그 세대하고, 지금 유학생 세대, 청년 세대하고, 굉장히 다른 거는 아시죠?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너무 청년들을, 보편적으로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양해 주세요. 네. 네. 근데, 많은 청년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실패라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네. 네. 항상 집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받다가 모든 걸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고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현실과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사회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 다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 대해서 단어가 있는데, 그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로 해가지고, 아시고 영어로는. Entitlement Generation. 들어보셨죠? Entitlement Generation. 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본인들이 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예요. 네. 뭐 한국에서 뭐 MZ라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 자랄 때하고 특히 제가 자랄 때하고는 너무나도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누가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뭘 하다가 좀 못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한번 뭐 7.8기 같은 식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해봐야겠다 보다도 바로 넘어지고 그리고 바로 쉬운 방법으로 자살 충동을 자꾸만 자살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든가 공황장애 약을 먹든가 어쨌든 그런 좀 세대가 있는 이 세대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렇다면,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누굴 탓할 수가 없죠. 부모 탓할 수도 없고, 아이들 탓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힘들 때는 어떻게 그들을 상담하십니까? 저는 우선 1대1로 만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마다 각자 어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권면을 하고. 네네. 예를 들어, 우리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읽어보자. 네네. 그래서 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금 너의 상황에서 적용해야 될 찔러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네,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네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각자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1대1로 명령할 거. 네. 그룹을 안 만나시고 그룹으로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룹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 문을 잘 열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두렵고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오픈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번 학년에는 저희가 1대1로 최대한 만나서 네. 근데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1대1로요 하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감사하네요. 네, 좋아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아이들 중에 제가 전부 다 어렵고 힘든 건 아니고. 네. 네, 한 3분의 2 정도는 잘 하고 있고. 그래요? 또 그 중에서도 힘들어 하는 아이들.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대로 살고 싶은. 정말 귀한 사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네. 하시다 보면 본인은 정작 고갈되지 않나요? 네.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마치 아이들에게 턱받이를 챙겨주고 아 해가지고 입 떠주고 먹여주고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한테 가가지고 또 턱받이 해주고 또 먹여주고 그런데 각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입맛이 달라가지고 얘는 이걸 좋아하고 쟤는 저걸 좋아하다 보면 정작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칠 수가 있어요. 네. 예. 특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네네. 마음이 많이 네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주님께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신성한 교황 네. 기도인데 그래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요. 저에게는 네. 지금 두 가지 다른 그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님이 지금 케어하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할까.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근데 저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그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성도님이에요. 네. 성도님이 번아웃 되면 성도님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맞춰주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네. 두 다른 그룹을 조금 따로따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그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아이들이 네.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와서 성도님에게 갖다가 다 부어놓잖아요. 뭐 이런 슬픔도 있고 뭐 가정 문제든 뭐 성적 문제든 이런 걸 다 성도님한테 다 갖다가 그냥 덤프할 때 다 그냥 갖다 부어놓을 때 네.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같이 공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세요? 공감해 주고 나서 이제 저는 네 그 남는 시간을 제가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예, 예. 긴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도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문자로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아주 이런 힘든 마음을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것저것 진짜 어려운 그런 거를 자꾸만 우리 선생님에게 얹혀놓을 때 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그때는 저도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아이들한테 표현을 하면 네. 저마저 외면을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동안도 긴 유학생활 동안에 조기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댈 곳이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마저 피해버리면 네. 힘들다고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버티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 같고 누나 같고 엄마 같고 이모 네, 같고 그러는데 네. 와가지고 다 얹히는데 본인이 힘들다고 야 됐어 됐어 오지 마. 그렇게 뭐 하는데 혼자 지금 꾹꾹 참으면서 이걸 꾹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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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도님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의 모든 아픔이나 고통을 다 본인이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해 준 다음에 거기에 눌려서 본인이 허덕이지 말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알고 싶으시죠? 알고 싶죠? 네네. 네. 제가 그 정답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네. 지금 뭐, 제가 지금 하는 사역, 뭐, 만나요나, 뭐, 들어오나, 또 좋아요 같은 이 사역을 보신 적 있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거의 다 보고 네. 아, 그러셨군요. 예전에 이제 TV 방송국에서 할 때 제가 13년 동안 방송하면서 진짜 천 몇 회를 그런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한 것도 아시나요?
네. 콜링가.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박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잘 버티나?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하셨죠? 너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먼저 얘기하면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I just become a pass-through.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는 conduit이에요. 아,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그 제가 여기 있고 저 앞에는 네.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제 왼쪽에는 저희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기도 요청하시고 온갖 아픔과 고통을 갖다가 저한테 다 쏟아 부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우리 같이 나누는 그런 그 상담자가 있어요. 상담 대상자. 네.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다 갖다 부어놓죠. 네. 그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겠죠. 힘들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바로 오른편에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님들 저한테 뭘 갖다 주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공감을 하고 느끼고 바로 예수님께 드려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칸두잇이에요. 칸두잇이 뭐냐면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파이프예요. 여기서 받아서 일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일러드리는 거. 받아서 일러드리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이분한테 받아서 이쪽으로 왔다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바꾸셔서 채워주신 거를 일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받아서 오른쪽 드리고 오른쪽에서 받아서 왼쪽을 또 붓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네. 아니었으면 전 죽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신성한 교환이 바로 그거예요. 네. 제가 미국에 왔던 아는 아주 귀한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 끝나고 집에 가서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인데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축 처져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어권에 계시는데 How do you do it? 어떻게 하냐고 똑같이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공감을 하되 그 어려움이나 아픔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달라신 대로 드린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거꾸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채우셔가지고 이걸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난 거꾸로 또 칸도이 돼가지고 나는 파이프가 돼가지고 또 흘려보낸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도님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이들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상담 대상자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님이에요. 네. 그래서 네네.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 갖고 오고 이런저런 고통 갖다 오더라도 본인이 그걸 다 받고 본인이 진짜 도망가고 싶어도 꾹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채우시면 그걸 또 흘려보내고 그러면 아멘. 결국 아멘. 성도님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해결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여기에서 성도님께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하신 것처럼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를 끝나면 안 돼요. 눈높이를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충분히 들어주되 우리는 그 어른으로서 아이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은 미리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물론 충분히 들어주고 다 돼. 근데 궁극적으로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너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 봐달라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너를 그렇게 안 봐줄 텐데 그러면 결국 너는 세상에서 어려운 결과밖에 없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예쁜 온실에서 자란 아들이 차디찬 세상에 나올 때는 차디찬 세상이 얼마큼 냉정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첫 번째 다 들어준대. 두 번째는 다 어떤 차가운 현실이 있다는 거 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어떤 끔찍한 미래가 없다는 걸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예수님 붙잡을 이유가 딱히 없어요. 네. 어 그래 힘들지. 어 예수님 붙잡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지금만 보고 지금 뭐 시간 지나가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네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5년 후에 넌 직장도 없고 일도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루스 될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네가 불평한다고 해서 너를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붙잡으시고 너를 더 큰 그릇을 만드실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신뢰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 어떤 끔찍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가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대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붙잡게 되면 그런 미래의 악한 일들도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고 너를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실 수 있어. 아멘. 그런 밸런스가 좀 맞으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진짜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 온 거 아시겠지만 미국 보면 이렇게 Little League Baseball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그런 야구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20년 조금 안 돼요. 한 17, 18년 전부터 아이들이 동네에 모여가지고 유니폼도 입고 Little League Baseball 그 게임 하는데 거기서 게임 끝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이니까.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 누가 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니까 모두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도 다 상장을 줘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건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추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청년들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한다, 잘한다. 다 할 수 있다, 잘한다, 잘한다. 막 칭찬해 주다가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걸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라도 앞으로 이런 식 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차가운 그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를 받아줄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겁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줘야죠. 맞아요. 알려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유학 왔으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어리광 부리면서 자라는 아기들이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제가 조금 양해 주세요. 꼰대 같은 말 할게요. 네. 그 아이들은 자기들 힘들 것만 얘기하고 있지.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두 군데 세 군데 잡을 뛰면서 학비를 대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맞아. 그래 나중에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네. 그래서 그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해가지고요. They need reality check. 이거를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다면 그냥 주제 파악이 필요해요. 네네네. 그렇죠? 냉정한 주제 파악이 필요하고 네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단짠 단맛도 주고 짠맛도 주고 쓴맛도 주고 그런 상담이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요. 자기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못 봐요. 함께 담았지. 네. 그래서 예수님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유학생들만 아니고 영국만 아니고 미국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에요. 물론 전부 다 아니지만 그런 청년들이 꽤 많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유독 한국 청년들이 맞아요. 더 나약한 것 같아서. 예. 왜냐? 너무 귀하게 자랐으니까. 너무 귀하게 자랐으니까. 근데 너무 귀한 걸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금지 옥지 같은 그런 자식들인데 세상에서는 그냥 나고자예요. 그렇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그렇다면 어른인 우리로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선생들로서는 아이들에게 귀한 거는 인정해주고 아픔도 같이 공감해주되 현실도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학생 네. 관계가 깨져가지고 자기가 뭐 좀 집착해가지고 혼자 힘들었다. 그 여학생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충분히 친구를 가스라이팅 하려다가 안 되니까 네. 자기 풀에 자기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학생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여학생의 정신적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매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멘. 네.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그냥 그렇죠. 예. 네. 네네네. 아 주여 예수님 만나주세요. 맞아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천만에. 성도님의 힘으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계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맞습니다. 성도님이 그걸 다 받아서 혼자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요. 네. 지금 4년이나만 버틴 것도 이적이에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을 얘기했어요.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자매 같은 경우 와가지고 상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요. 네네. 그 아이들에 대한 근심,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문득 자꾸만 그 생각 나가지고 때로는 일에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예수님 그러세요. 왜 그걸 나한테 안 갖고 오니?
네가 그 딸을 사랑해도 나만큼 사랑하겠니? 네가 그 딸을 아껴도 나만큼 아끼겠니?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올래? 네. 그렇죠. 성돌림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네, 성돌림이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 짜증나요. 네, 이거 사역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오늘 지금 저하고 대화 나누고 시작하기 그때 지금 몇십 분밖에 안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 좀 어떠십니까? 후련해요. 예, 성도들 목소리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네, 너무 후련해요. 너무 감사하고.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성도님 잠시 좀 기도를 인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네. 네, 그럼 네, 저를 따라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저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학생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받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받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모든 아픔과 고통, 모든 괴로움과 무거움을 모든 괴로움과 무거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모든 아이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아이들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도 계속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도 계속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제가 잠시 성도님에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그런 이런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사역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뛰쳐나가고 싶고 버리고 싶었지만 그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견뎠습니다. 아버지 귀한 따님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귀한 따님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계속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아이들, 결국 그 아이들도 성도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따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마음껏 위로합니다. 마음껏 위로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 아팠는데 오늘 이 성도님 안에 있는 많은 많은 무거운 마음과 아픔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또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같이 상담했던 아이들,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 또 앞으로도 만날 그 아이들, 그리고 특히 그 자매도 올려드립니다. 그 아이들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다 만나주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세상의 사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그대로 용납 안 할 거니까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 손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꼭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깊은 만남과 교제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모든 학생들 올려드리고 특히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세요. 마음껏 축복하고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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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할 수 네. 있겠죠? 네, 할 수 네.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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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제가. 그리고 또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들도 만나주시고 네. 또 본인도 어떻게 회복 주시는 거를 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 한국에서 네. 우리 Just Jesus 가족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 본인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갖다주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오늘부터 해보죠.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만나요 플러스 들어가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딱 두 분만 나누고 또 그 다음에 하나의 임전에 쑥 들어간 시간입니다. 잠시 먼저 댓글 남을게요. 이분 아이디는 제인, 제인. 10년 전쯤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때 헌신적으로 주님 말씀 전하시는데 소문 듣고 많은 암환자들이 왔는데 일일이 안수 기도하시고 늦게서야 끝났어요. 끝까지 환한 미소의 목사님. 그 후로도 목사님의 따뜻하시고 열정적인 모습이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았고 기독교 TV 유튜브에서 뵐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초청한 지인들 전부 척추병 고침받고 갔어요.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등뼈가 계속 저절로 움직이고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예배 마친 후까지도 계속 척추뼈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런 체험이 처음인 사람들이라 큰 소리를 계속 신기하다고 했고 저는 마음을 치유받고 믿음이 더 커졌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주의 일 해주시길 기도해요. 목사님과 사모님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배웠을 때 어찌나 좋은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들 이렇게 좋은데 하는 생각이 나섰답니다. 매일매일 목사님 뵙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면서 제인 성도님 아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크루스픽스. 크루스픽스.
처음엔 그냥 그저 듣는 정도로 듣다가 나중에는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에 나눠주신 목사님의 고장난 수도꼭지 이야기에 예전 제 모습도 생각나서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 어떤 편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말에 진심 그냥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싫어 혀를 깨물며 눈물을 참으며 원래 눈물 흘리다가 어느 날 정말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서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마음 잘 알아요. 그때 마침 옆에 계시던 성도님이 그렇게 우는 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던 그 기억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님께 알려주신 그 짧은 기도문,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일찍 만났다면,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세상이 무너지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가 저희 때였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봐서 이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때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감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런 대박 사건을 목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영상이네요. 이런 귀한 영상 제작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크루스피 성도님, 아니요 저희는 그냥 앉아만 있었었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다 올려드립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나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금 모두 다 믿음으로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 죄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감기 몸살 기운이 있네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감기 몸살 깨끗한 날짜다. 깨끗한 날짜다. 불면증 치료받았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특히 우울증만이 아니고 자살 충동이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우울증과 자살 충동 예수 이름을 명하는 깨끗한 날짜다. 자꾸만 극단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깨끗한 날짜다. 모든 정신질환, 모든 정신적인 어두움과 무거움 예수 이름을 명하는 묶임, 바꿈, 무적용에 던지랄지어다. 눈이 침침한 걸 치료받았습니다. 비염 치료받았습니다. 귀에서 이명 소리 나는 걸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받았습니다. 뒷골 땡기는 분, 특히 고혈압 때문에 힘드신 분 치료받았습니다. 몸에는 혈당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혈당 때문에 특히 당뇨 합병증 때문에 여기저기 몸이 안 좋고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고침받고 있습니다. 모든 관절통과 관절염 예수 이름을 명하는 깨끗한 날지어다. 특히 무릎 하나님께서 오늘 대거로 고치십니다. 모든 무릎 통증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지를지어다. 모든 허리 통증이나 여기저기 있는 뼈에 있는 아픔들 깨끗하게 낫지어다. 골다공증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주 약한 치매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지럼증 또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아토피 치료받았습니다. 소화불량 치료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 또 치료받았습니다. 협착증 오늘 꽤 많은데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협착증 깨끗하게 낫지어다. 고관절 치료받았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 고침받고 있습니다. 발목이 아프신 분, 발목이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시큰거리는 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통증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지릴지어다. 아버지 모든 통증에서 자유주시고 예수님을 가득 채우셔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비는 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거 좋아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며 또 내일 아침 뵐게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